많이들 드롭박스와 유클라우드의 어떤 차이점이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더라고요. 먼저 소개된 영상 중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드롭박스와 유클라우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드롭박스의 어떤 적은 공간, 그 다음에 이제 적지만 사용하기에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태블릿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드롭박스를 메인으로 쓰고 유클라우드 같은 백업 형태로 쓰게 되는 부분인데요. 그렇다고 하지만 또 유클라우드는 빠른 속도, 업데이트 부분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백업하는 부분들, 내 데스크탑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온라인 백업을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, 특히 이제 이런 영상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영상들을 이런 드롭박스로는 관리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. 속도의 업로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유지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, 그럴 때 이제 유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좋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드롭박스를 유료로 쓰기보다는 이제 유클라우드를 유료로 좀 쓰고 있는데, 한 300기가 정도를 써서 대부분의 어떤 그 외장 하드 디스크를 대용 대신 유클라우드로 활용을 해서 업로드해 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. 필요한 파일들은 바로 다운로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만드는데요. 드롭박스와 유클라우드 어떤 차이점이냐 한번 잠깐 살펴보면, 일반적으로 어떤 그 동기화 부분은 둘 다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사실 그 유클라우드는 이제 그런 동기화 플러스 별도의 기능들이 있습니다. 뭐랄까 클라우드 폴더라고 해서 온라인 폴더에만 그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장점들 같은 경우는 로컬의 공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다가 들어가고 클라우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파일들만 업로드해서만 쓰더라도 내 녹화에 있는 공간, 결국은 과거 웹하드 개념이죠.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 폴더가 이제 클라우드 기능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.